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이 왜 이렇게 어색하지? 짠! 안녕하세요. 고마예요. 뭐해? 자꾸 고마가 제 유튜브를 탐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뭔가 조명이 이상하죠? 아닌가요? 그림 작아진 것 같은데.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레드립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원래 레드립 메이크업을 그 유럽 겟레디 때 한번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제가 흑발을 해가지고 흑발하고 흑발 레드립 메이크업을 또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양파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역시 제가 생각한 메이크업은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막 떠오르는 대로 메이크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립 색상만 좀 정해왔는데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웜톤 레드에 어울리는 그런 딥한 레드. 그리고 스타일링도 여러분들이 뭐 메이크업하고 스타일링도 같이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드립에 블랙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헤어도 원래는 따로 생각한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서 빼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기초부터 해줄게요. 기초는 어퓨 맑은 솔싹 에센스 토너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게 공병이 아닌데 제가 벌써 요만큼이나 써버렸네요. 이거 쓴 지 한 달? 아 이거 쓴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 만에 이거를 다 비워버렸어요. 진짜 딱 요만큼 남았어. 너무 하찮다. 이거 제가 쓰면서 그냥 되게 순하네. 뭐가 피부에 뭐가 안 나네. 그래서 괜찮네 이러면서 쓰기 시작했던 건데 저랑 너무 잘 맞았나 봐요. 저는 원래 기초 쓰다가 트러블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바꾸거든요, 기초를. 그래서 되게 여러 개를 바꿔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순하고 수분감도 있고 그리고 자극도 안 되고 엄청 괜찮아요.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 그래서 저 이거 한 병 더 살 거예요. 한 번 쓰면 끝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솜에 묻히면 이렇게 떼국물이 또 묻어나와요. 제가 씻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앰플을 사용해줄 건데 앰플은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이게 조금씩만 발라도 되게 이렇게 잘 퍼지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되게 많이 썼는데도 요만큼이나 남았어요. 나 이거 너무 빨리 써서 대용량으로 산 건데 다 못 쓸 것 같아 뭔가.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발라줍시다. 내가 화장할 때 쓰는 앰플이나 세럼 종류가 딱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앰플 앤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 이거고 또 하나는 제가 공구하는 더마피아 세럼이거든요. 둘 다 속 당김에 너무 좋지만 가격대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는 앰플 앤 히알루론샷 이 라이트 앰플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대도 엄청 저렴한데 속수분도 정말 확확확 잘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좀 물맺힌? 좀 그런 되게 촉촉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가벼우면서 촉촉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보통 이 앰플 앤 앰플을 쓰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발라도 되게 촉촉해 보이죠. 그리고 화장 전에 발라도 안 뜨고 안 밀리고 그냥 이 메이크업 그냥 그 베이스 제품들이 요 피부 속으로 다 흡수가 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걸 쓰면 되게 보면은 쫀쫀해져요. 뭔가 가격 대비 되게 촉촉하고 뭔가 앰플이나 세럼을 살 때 가격이 부담이 되고 그런데 좀 촉촉한데 끈적거리지 않고 쫀쫀하고 유분기 없는 제품을 찾으시면은 요 앰플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림은 메이쿱 로우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이에요. 이것도 벌써 이만큼이나 썼네요. 되게 기초 제품들을 진짜 확확확 쓰는 것 같아. 아침 저녁으로 쓰니까. 화장품은 보면은 2년이 지나도 그 양이 남아있는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초 제품들은 사도 계속 사오게 돼요. 너무 금방 써. 그리고 이 크림도 제가 되게 오래 썼잖아요. 근데 이게 성분이 엄청 좋거든요. 진나무 수액인가? 아무튼 무슨 수액이 들어가 있어서 봄에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켓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른 회사에 요청을 해봤는데 공고 가격이 할인이 뭐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낮춰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더 못 낮춰준다고 하면은 그냥 안 하려고요.
근데 진짜 좋긴 좋아요. 저는 제 돈 주고 사서 계속 쓸 의향이 있어요. 다 써도.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건데 이번 메이크업 자체는 조금 피부 메이크업을 되게 화사하고 굉장히 커버가 잘 되면서도 내추럴해 보이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좀 최소화 해줄 거예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전에 베이스를 먼저 해줄 건데 제가 원래 베이스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좀 그 베이스 특유의 들뜸이랑 건조함?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제가 베이스를 진짜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래 어떻게 쓰게 됐냐면 다크서클이 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최근에 다크서클 가리려고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다크서클이 진짜 잘 가려지고 엄청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 거예요. 완전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홍조까지 한번 가려보려고 그린 베이스까지 샀는데 홍조까지 너무 잘 가려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핑크 베이스까지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 색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돈을 이런 데다가만 쓰는 것 같아요. 어퓨는 진짜 토너부터 시작해서 블러셔랑 립이랑 피부 메이크업까지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퓨 담당자님들 보고 계시죠? 아무튼 어퓨는 진짜 제가 많이 애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바로 이제 피부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 요 세 개를 이용해서 피부 톤을 조금 균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어퓨 톤업팡 베이스 바이올렛 이걸로 먼저 요런 좀 어두운 부분에다가 콕 찍어주는데 요거는 약간 좀 보시면 요거는 요런 식으로 굉장히 화사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엄청 환해지죠, 이쪽 보면. 그리고 얘는 되게 촉촉하면서 좀 세미매트로 마무리돼가지고 특히 이런 눈가나 입가 얇은 부분에 바를 때 진짜 안 떠서 좋더라고요.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린은 이런 저의 홍조 부분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옆부분이랑 이런 붉은 부분에다가 깔아주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게 환해지죠. 얘는 되게 뽀송뽀송하게 발리는 타입이고 좀 이런 식으로 울긋불긋하거나 좀 붉은 부위에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핑크는 제가 좀 평소에 쌩얼일 때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 되게 귀찮거나 좀 화사해 보이고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얘는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촉촉한 타입이고 되게 환해져요, 바르면. 무슨 물감놀이 하는 애 같네?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이런 이마랑 약간 좀 T존 화사해 보이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이러고 이제 퍼플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혼합이 되게끔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필리밀리 퍼프예요. 이거 물 먹여서 쓰면은 베이스 바를 때 진짜 찹찹 발리고 진짜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대용량이 없어요. 이게 4개씩밖에 안 들어있어서 되게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넓은 면으로 이렇게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냥 막 바르는데도 들뜨는 거 없이 이렇게 착착 밀착이 되게 잘 되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바르자마자 피부톤이 완전 자연스럽게 환해지고 보이시죠? 이것만 발라도 되겠는데? 그리고 일단 이 베이스 라인이 너무 촉촉하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하고 나서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찰떡같이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른 베이스를 썼을 때 제가 안 쓴 이유가 다른 베이스들을 쓰면은 나중에 그 베이스들이 무너지면서 파운데이션까지 또 같이 무너지고 되게 다크닝 생기고 지속력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다른 거는 안 쓰는 건데 이거는 제가 바른 날에 약간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여기 밑에 다크서클 바른 부분이랑 이 홍조 바른 부분만 진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요. 좀 저처럼 약간 피부 표현이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분들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했을 때 잘 들뜨는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시다. 이 퍼프랑 앰플이랑 조합이 되게 꿀인 것 같은데? 짠! 이렇게 볼이랑 이마만 했는데도 되게 화사해 보이죠? 뭔가 이렇게 피부 톤을 확 밝혀놓으니까 오늘 메이크업 좀 레드립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해줍시다. 파운데이션은 어퓨 커버팡 파운데이션 C21호 페탈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뭔가 이 토너팡을 쓰고 나서 커버팡을 같이 쓰면 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어퓨 제품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둘이 되게 조합이 잘 맞아요. 제가 이거 바르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 이쁘죠? 하고 스토리 올렸는데 사람들이 피부 메이크업 뭐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입니다. 오늘은 좀 원래 웜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창백해 보이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쿨톤으로를 사용해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밀착이 엄청 잘 돼요. 제가 퍼프 먹이려고 방금 스펀지로 몇 번 두들리기만 했는데 손에 완전 밀착 쫙 되죠. 일단 이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줍시다. 그리고 좀 세미매트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막 건들거리지도 않고 딱 적당히 커버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메이크업 영상 내가 오랜만에 찍는 기분이 들지, 왜? 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빠 더빙한 메이크업 올렸잖아요. 근데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벌써 45만 회나 됐던데? 올린 지 일주일 정도 됐을 텐데, 그쵸? 맞나? 일주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일주일 됐다. 이제 한 5일째인가? 6일째인가? 아무튼 아빠가 정말 엄청나게 뿌듯해하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아빠가 더빙한 메이크업 2탄 가져와달라고 또 하시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너무 엄청 부끄러워하셨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2탄을 찍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아니면 아빠가 저한테 메이크업 해주는 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막 나보다 메이크업 잘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한번 기획을 해봐야겠다. 근데 저희 아빠를 제가 유튜브에 진짜 많이 출연을 시키고 싶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센스도 있고 엄청 재밌는 분인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많이 못 시켜요, 출연을. 이렇게. 여기까지. 아, 아까 전에 뿌링클 먹지 말걸 그랬어. 아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핸드폰에 손이 가서 뿌링클을 제가 주문 배달을 시켜버린 거. 그래서 아까 뿌링클 5개 오는 거 그 5알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현타가 와요. 얼굴도 뭔가 부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도 약간 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이라서 따로 파우더를 안 할게요. 그리고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그리고 브러쉬는 시코르. 이걸로 일단 턱 쉐딩을 해줄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뿌링클을 다 먹었어요. 진짜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였다고. 먹어도 된다고. 사실 아까 편집자님이랑 집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자님이랑 같이 촬영하면서 뿌링클을 또 먹었어요. 그때는 치킨이랑 뿌링볼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졸려서 약간 먹은 기억을 까먹은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뿌링클을 이미 시켰더라고요. 근데 또 주문이 접수가 됐는데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먹었죠 뭐. 아 몰라, 현타. 저 내일 헤라에서 촬영하는 거 있는데 어떡하면 좋죠? 나약한 인간이야 나는. 너무 현타와.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내일 촬영인데. 심지어 내일 유튜브 촬영도 아니고 헤라에서 약간 화보처럼 사진 찍는 그런 촬영인데 그리고 여름 썸머 컨셉인데 지금 이렇게 불어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현타와. 어쨌든 이제 브로우를 해주겠습니다. 브로우는 역시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5 그레이 브라운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눈썹을 한번 빗어주고. 오늘은 무슨 눈썹을 할까요? 좀 둥근 아치형? 아니면 일자? 할까 오랜만에? 근데 약간 글리터가 있어야 되니까 좀 둥글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냥 해줄게요. 눈썹 따라서. 어찌됐건 난 바보야. 제가 살을 뺐어요. 빼가지고 한 3kg 정도 뺐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갔다 와서 다시 3kg가 쪘어요. 나 너무 행복했어, 부산에서. 서울에 있으면서는 이제 뭐를 귀찮으면 되게 안 먹고 이랬었는데 부산에 있으면서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서 쪄버렸어. 살 빼야 되는데 여름 되면 이제 비키니 입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눈썹이 좀 이상한 날이네. 눈썹 그릴 때 말 걸지 마. 맞지? 와, 할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딱 눈썹을 시작하자마자 생각했나지? 저는 정말 멀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멀티가 안 돼서 막 사람들이 다 그래.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웃기면 그 웃는 거랑 핸드폰 하는 거랑 듣는 거랑 그 멀티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듣고 핸드폰 하면서 아 개웃겨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말버릇이 좀 웃기다라는 게 말버릇인데 또 그 웃는 거를 하하하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막 듣고 있으면 그게 멀티가 안 돼서 그냥 막 들으면서 그냥 막 아 개웃겨 그냥 이런 거야 저 혼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이 막 저한테 진짜 그거 너무 웃기다고 막 표정 변화 없이 제가 막 개웃기다고 막 그런 말 한다 이래가지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를 한번 되돌아봐야겠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눈썹을 1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제 이 위에다가 모카 그레이 컬러로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이거를 위에다가 깔아줍니다. 오늘은 이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해줄 거예요. 조금 진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 저 운전면허도 얼른 따야 되는데 너무 한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야 된다고 말만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실행력이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다가 이미 따고도 남았겠어요, 그쵸? 눈썹은 이렇게 진하게 그려줍니다. 오! 확 진해졌어. 그리고 저 진짜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제가 잠꼬대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제가.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잠꼬대를 하면 혼자 자면 어떤 잠꼬대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제 잠꼬대를 녹화를 해놨다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수진이 언니, 그 에이블리 언니 집에서 되게 자주 자는데 언니가 매일매일 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그날 했던 잠꼬대를 말을 해줘요. 근데 진짜 몽유병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하루는 제가 한창 힙합 노래에 빠져있을 때 그 막 킬라 웨스트사이드 니가 이런 노래에 되게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무한 재생을 했거든요. 이어폰을 꽂고. 근데 제가 자면서 제 노래를 불렀대요. 막 혼자 이렇게 하면서 킬라 웨스트사이드 니가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나 진짜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래 기억 날 리가 없지.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냥. 아무튼 네 이렇게 눈썹을 진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 중간에 있는 걸로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아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꿈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눈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넛 블러썸 삐아 라스트 블러쉬. 이거는 붉은기가 아예 없는 되게 매트한 잿빛 도는 브라운? 엄청 기본 음영 컬러거든요. 이걸로 눈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어? 나 코 쉐딩 안 했네? 어머 나 이거 무슨 정신이야? 코 쉐딩을 해줄게요. 오 깜짝 놀랐네. 브러쉬는 24배 브러쉬 3호. 진짜 내가 무슨 일이지 이게? 어쩐지 내가 눈썹을 그리고 섀도우까지 했는데 얼굴이 너무 밋밋한 거야. 와 진짜 눈썹 이렇게 진하게 하면서 내가 그거를 몰랐네. 진짜 어이가 없네. 뭐 하는 사람이지? 아무튼 요 브러쉬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다이소 브러쉬만 썼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브러쉬 쓰면은 피부가 되게 벗겨지고 별로였는데 이것도 수진 그 에이블리 픽 브러쉬거든요. 언니가 브러쉬 사는데 이거 되게 좋아! 좋던데?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좋아요. 뭔가 에이블리랑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에이블리랑 한번 콜라보도 찍으려고요. 에이블리스트 소윤 메이크업? 약간 그렇게? 콧대가 빡 살았죠? 이렇게.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이러고 여기 턱 쪽에도 좀 둥글게 이렇게 해줘야 앞턱이 조금 나아 보여요. 그리고 다시 아씨 메이크업 순서 왜 이래? 다시 섀도우로 돌아와서 마조리카 GD822 컬러예요. 이거는 되게 골드 브라운 느낌인데 이 펄들이 진짜 미세한 입자의 펄이거든요. 그래서 눈 위에다가 발랐을 때 좀 빛에 반사되면 진짜 촤르르 하고 빛나요. 매트한 느낌보다는 되게 쉬머한 느낌의 펄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전체로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이런 팁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눈 중앙 부분부터
끝부분을 살짝 칠해줄게요. 그리고 끝에를 이어서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이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요 맨날 쓰는 ELF 브러쉬랑 여기 맨 끝에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쪽 면에만 콕 찍어서 발라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쪽 눈 끝에 쪽에 한번 찍어주고 눈 점막이랑 좀 이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눈 앞쪽도 비어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일단 요게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눈이 되게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라인은 그냥 딱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이어서 일자로 빼줄 수 있는 요 라인대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그려주고 이 눈 밑에도 이렇게 또렷하게 엄청 또렷해졌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약간 그림자처럼 언더를 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도 마조리카 마조르카 거예요. 이거는 BK999 컬러인데 그 이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납작하게 되어 있는 팁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뽁실뽁실하게 되어 있는 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뽁실뽁실한 팁이 더 자연스럽게 길어져요. 풍성하게 길어져요. 어쨌든 제가 아까 하던 말을 계속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꿈에서 그렇게 클럽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 또 하루는 제가 뭐했더라? 제가 자다가 막 찡찡거렸대요. 근데 수진이 언니가 막 저한테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 장난으로. 근데 제가 갑자기 딱 눈을 뜨더니 이러고 계속 바라봤대요. 불쌍한 표정으로. 근데 수진이 언니가 막 뭐라고 했더라 어쨌든 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갑자기 막 이러더니 이렇게 픽 잤대요. 진짜 웃기죠? 저는 중요한 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나 너무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래서 아침에 그거 듣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엄청 웃었었는데 그것도 많고 되게 많은데 일이 그것도 있고 내가 자다가 갑자기 막 언니를 때린 적도 있고 네 어쨌든 되게 많았어요 그런 적이. 그래서 언니한테 사과했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죠. 저 옛날에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막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갔다가 막 거실을 한 바퀴 빙빙빙 돌다가 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기숙사에 살 때 이제 친구들이 말해준 건데 한때 걔네들이 막 귀신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일단 그 전에 펄을 먼저 해줄게요. 홀리크홀리카 아이 스팽글리터 이거를 해줄게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입자가 조금 두꺼운 거랑 섞여있는 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눈 밑에다가 어쨌든 간에 그런 적도 있었고 기숙사에서도 이제 막 친구들이 귀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귀신 얘기하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자고 있는 그 막 장롱을 제가 막 콩콩콩콩콩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귀신 들린 줄 알았다고 엄청 깜짝 놀랐다고 하필 귀신 얘기하고 있을 때. 아 근데 또 자고 일어났는데 먼저 잠들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꿈에서 막 귀신을 봤다고 막 이러면서 저희 기숙사가 밑에가 책상이고 위에가 침대였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침대에서 저의 책상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장롱이랑. 근데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자리에 장롱이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막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때 되게 진짜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꿈 얘기하다가 귀신 얘기 해버리기. 어쨌든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귀신은 믿어요. 귀신은 믿는데 귀신들이 저희한테 막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지지?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지? 어쨌든 아이 메이크업은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블러셔랑 립을 해줄 건데 전에 립밤을 먼저 닦아줄게요. 이번에도 역시 립을 먼저 해주고 블러셔를 립에 맞춰서 해주겠습니다. 립은 우선 베이스로 깔 거는
이글 립스 뮤즈인 벨벳 립스틱 진저 멜로우예요. 요게 제가 오늘 칠리 약간 느낌이 나게 레드립을 할 건데 이게 딱 베이스로 깔기에 너무 예쁜 색상이더라고요. 보면 이런 톤이에요. 좀 약간 톤 다운된 말린 장미 느낌? 그래서 이걸로 전체로 깔고 너무 예쁘네. 이게 되게 질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엄청 뽀송뽀송한 질감이네. 주름 끼임 없이 되게 예쁘게 발려요. 이렇게 해주고 립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너무 예쁘다. 상상도 못한 정체야.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이 위에다가 디올 매트 999 요거를 깔아줄게요. 오늘 첫 백화점 브랜드 제품인가? 계속 로드샵만 쓰다가? 그쵸? 아무튼 요거는 제가 진짜 한 20살 때부터 진짜 엄청 많이 쓰던 컬러인데 한창 또 쓰다가 또 안 썼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레드립 하려고 찾아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흑발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그쵸? 요걸로 전체적으로 바르자마자 피부 완전 창백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 또 이게 약간 진짜 핑크기 없는 레드여서 진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레드 컬러 바르면 핑크기가 많이 들어서 바르기 되게 싫거든요? 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착색이 되게 핑크빛으로 되고 이래서 처음 발랐을 때만 예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이 컬러 그대로예요. 약간 조금 오렌지 레드에 가까운 그런 레드. 이제 블러셔를 해줘야겠죠? 블러셔는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니 마음 갖고 와봐. 이 컬러를 사용해줘. 오늘 어퓨 제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런 컬러예요. 되게 찰떡이죠, 립이랑. 그래서 이걸로는 약간 이렇게 세로로 해줄게요. 이게 되게 제형이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좀 폭신폭신한 제형인데 봐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제형이에요. 젤리 블러셔. 그리고 발색도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편이에요. 이거를 뭘로 발색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퍼프로 발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세로로 광대뼈를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사실 이게 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랑 그렇게까지 막 블러셔를 진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전체적으로 크리니크 치크팝 퍼피팝 22호 이거를 발라줄게요. 브러쉬는 칠페이스 메이크업 브러쉬. 일단 이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서 그냥 여기를 전체로 감싸게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여기 또 그리고 퍼프로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썼던 이 브로우로 눈 옆에 있는 이 점을 좀 더 진하게 찍어주면 끝이에요. 짠! 완성!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오늘 어쨌든 립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이고 립은 레드고 이제 골드를 포인트로 준 약간 그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옷 색상도 이렇게 레드로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골드, 이런 골드 포인트가 되는 액세서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핀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 핀도 뭔가 여기 꽂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뭐하지? 이렇게 예쁘다. 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피스는 제니베리에서 구매했고 그리고 요 목걸이는 파카드 제가 항상 구매하고 애용하는 파카드 액세서리에서 구매했고 요 핀은 모어모먼트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약간 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런 좀 플라워 패턴의 레드 포인트가 된 원피스고 한 가지는 좀 블랙으로 톤을 맞춘 그런 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랑 아우트로에 약간 좀
흑발 레드립에 연출할 수 있는 룩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잘 보셨으면 다 같이 하시죠.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